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한성진 장군님이 말을 잘하는 분이라서 말씀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위에 올라오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젊은데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내내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 생각한 게 그냥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을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냥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돈 받으려고 뭐 하려고 보수인 척 우파인 척 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걸러내고 한성주 장군님 같은 분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만 이거 좀 내려오겠어.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러시아를 갔다 오셨대요.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다 오셨는데 러시아에서 북한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 청년하고 대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양에서 온 북한 청년을 러시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8살의 이 청년은 통일 자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북한 청년들이 통일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손을 잡고 미국을 몰아낸 후 조국 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 나라를 적화통일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다 세뇌당한 겁니다. 주사파에 의해서, 전교조에 의해서 다 세뇌당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 나오고 TV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왜 계속 말같지도 않은 민주화 민주화 거립니까? 그 민주화가 진짜 민주화입니까? 그 민주화가 대한민국을 옳은 자리로 이끈 민주화였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민주화 민주화 거립니까? 세상이 요지경 지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완전히 탄핵시켜야 되고 하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극으로 친하냐고 그래요. 왜 극 우파가 되냐고 그래요. 싸울 때 극이 있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싸우는데 극이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미쳐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치들으면서 왜 현 정권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대해 사과해야 되지만 과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만 현 정권은 현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현재에 대해서 사과하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짓이 언제부터 된지 아십니까? 김대중 때부터 그 짓이 됐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그 짓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김대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노무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볼 때, 대통령을 볼 때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뭘로 판가름이 나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칭찬하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욕하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북한이 욕합니까? 칭찬합니까? 북한이 욕합니까? 칭찬합니까? 이승만 대통령 잘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북한이 욕합니까? 칭찬합니까? 그럼 박정희 대통령 잘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욕합니까? 칭찬합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잘한 것입니다. 문재인을 북한이 욕합니까? 칭찬합니까? 욕 안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왜 전교조를 계속 해체해야 된다 합니까? 북한의 첫 번째 전략이 공교육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 정신 못 차려서 6월달에 교육감 잘못 뽑아놓으면 학생들 다 세뇌당합니다. 교육감 잘못 뽑아놓으면 아이의 학생들이 사회주의 인권으로, 사회주의 어쩌고 저쩌고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고 교육감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교조 해체해야 됩니다.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전교조의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0년대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혈서를 쓴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다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사실 홍준표도 안 좋아하고요, 조원진도 안 좋아하고요, 대한민국당도 안 좋아하고 자유한국당도 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애국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가 외쳐서 문재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집에 뜨뜻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나라를 생각해, 나는 나라를 사랑해, 근데 태극기 집회는 안 갈 거야, 비겁한 자들 들으십시오. 온유한 척 하지 마시고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태극기 집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하야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고상한 척, 온유한 척, 방구석에 앉아서 홍준표처럼, 조원진처럼,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운 날씨지만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대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그 감옥에 문재인을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쳐넣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문재인은 밥도 주지 말고 북한 동포들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문당한 것처럼 문재인을 고문해서 죽여야 됩니다. 문재인은 나라의 재앙입니다. 문재인은 없어져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광화문을 되찾아야 됩니다. 좌파들이 장악한, 종북들이 장악한 저 광화문을 되찾고 노란 리본 우리 손으로 다 부셔야 됩니다. 노란 리본 우리 손으로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국민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북을 정결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을 이뤄야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의자에 앉아서 껌 씹으면서 됐다, 이제 연방제 통일 되겠다, 적화 통일 되겠다, 북한이 이제 이 나라 집어삼킬 수 있겠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개새끼가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도록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외쳐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애국 시민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우리 애국 시민들, 우리 애국 시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보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의 집회는 문재인이 끌어내려지는 날까지, 우리의 끌어내려지는 날까지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집회는 문재인이 저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까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움직여야 돼. 22살도 움직이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는 분이 22살도 모기 시작하면서 외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를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중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과 대화하자고 하는 미친 새끼들을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국민들이 북한 동포가 해방돼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북한 정권이 붕괴돼야 되는 거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히틀러랑 손잡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해방돼야 된다고 외치면은 북한의 3대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추악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치하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의 무료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내고 집회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회가 계속돼? 땅 파면 돈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들 다 내시고 그게 애국입니다. 태극기 들고 나오시고 그게 애국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애국입니다. 자기 의에 속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속지 마시고 진짜 애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애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태극기 흔드는 게 애국이 아니라 돈도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진실도 알리고 외쳐야 될 건 외치고 청원 사이트에 문재인 하야시켜야 된다고 청원 올리고 까칠남자 이런 EBS 동성애 조장하고 좌파 이데올로기로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려는 세력들한테 청원 사이트 올려서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애국입니다. 믿습니까? 나라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나라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종북 척결! 종북 척결! 자유 통일! 자유 통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 타도! 전교조를 해체하라! 전교조를 해체하라!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문재인이 생일이 1월달이건 2월달이건 생일이 문재인이건 2월달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만세. 집회는 문재인이 끌어내려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합시다. 네.